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적이지 못한 분들이 개혁을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이 뭡니까?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가짜 짝퉁 개혁주의자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그런 음모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여망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닉네임이 참 많네요. 수박보다 큰 양파. 누굴 지칭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양파를 무시하지 마라. 양파는 까다 보면 끝이 보이는데, 그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에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한 사례는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 청년들에게 이 정의로움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후보자에 올랐다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 보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민주당은 이 국민청문회니 하는 이 국회 법도 없고 또 족보에도 없는 이 희한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억지 주장은 결국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의결기관입니다. 국회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떡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 가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지난주에 이 SCI급 논문을 가지고 에세이다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또 분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논문과 이 수필, 에세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앉아 있습니까? 이런 무지한 사람을 교육감으로 앉혀놓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 경기도 교육감은 이 경기도민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조용하게 교육계를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연이어서 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무려 5차례를 했고 올해 들어서 9차례입니다. 한번 쏠 때마다 두 발씩 쏘았으니까 18발을 쏘았는데요. 이 비용을 저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한 발에 약 12억에서 2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1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갔겠지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98년 이후에 우리가 유상 차관을 받았습니다. 경수로 건설에 약 1조 4천억 정도, 식량 차관에 8,717억, 그 다음에 굴물 찾기 등 중장비와 원재료에 2,549억 등 이 2조 5천억 이상의 유상 차관을 받고도 지금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북한으로 이 빚은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북한 눈치 본다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개수만 세고 있지 말고 북한에 당장 이 청구서를 내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자는 이 미사일을 쏠 돈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갚아야 될 빚 먼저 갚고 빚 먼저 갚길 바랍니다.